청주 지역 1인 가구 비율이 전국 평균을 넘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20대와 60대 증가율이 눈에 띄는데요. 독립 세대를 겨냥한 정책 변화도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통계청 조사 결과 청주 지역 세 가구 중 한 가구가 1인 가구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34만 8천여 세대 중 33.6%로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1인 가구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전국 평균 31.7%보다 1.9%포인트가 높습니다. 특히 20대와 60대의 증가폭이 큽니다. 5년 전 18%였던 20대 1인 가구 비율은 이듬해 30대를 처음 추월했고 5년이 지난 지난해에는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혼자 사는 60대의 비율도 5년 전보다 67%나 상승했습니다. 20대일 경우는 이제 결혼이 늦어지면서 비율이 증가하는 성향이 있고요. 60대인 경우는 뭐라 그럴까 자녀가 성장하고 본인들의 뭐라 그럴까 자아 실현을 위한 지자체들도 1인 가구를 겨냥한 정책 발굴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비혼과 졸혼, 부모로부터의 독립 등 전통적인 가구 형태의 변화에 따른 주택 공급 정책과 복지, 여성 안전, 고독사 예방 등 정책 변화가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부담이 적은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임대주택 등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따라서 청주시는 주택정책 기본 연구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런 가운데 한 달 전 청주시 자체 조사에서는 1인 가구의 비율이 지난해 말 통계청 조사 때보다 7.4%포인트 높은 41%로 더 상승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